자, 여기는 아가 팬클럽. 오늘 라이브 생방송 촬영 현장입니다. 바짝바짝 거리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아가 스텝 첫 번째 선수 등장하셨습니다. 이황준! 봐봐. 첫 번째로 온 소감 어떠십니까? 첫 번째로 오니까 자신감이 생기네요. 네. 왜 근데 평상시에 늘 늦게 왔습니까? 두려움이 많이 올라온다. 두 번째 타자 이수민. 세 번째 타자 김진주. 보라입니다. 이상우 출연했습니다. 마지막 타자 이원일. 네. 등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화이팅! 화이팅! 입니다. 스케치 연습? 스케치 전문. 오늘 인터뷰 연습을 하더니 결국 쓰러지셨네요.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 스케치 촬영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멀티뷰고요. 곱하기 멀티뷰. 하나씩 켜주면 지금 실행이 된 거죠? 실행이 된 거고 여기서는 감수님 원래 여기 사셨다고요? 네, 원래 여기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더라고 이제 지금. 저 잘못 아셨나요? 김정순이에요. 김정순. 최정순 아니에요. 김정순이시군요. 저는 손해라예요. 저도 여기 2006년도 6월 6일부터 살았어요.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하면 전원 다 빠져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 여러분! 신장 최정수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가들만의 전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참고로 선물은 손수건 하나 가져옵니다. 급하게 만드는 감별이 이게 조금 부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채 놓고 있고요. 뒤에 후드티거든요. 뒤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어. 얼굴에도 선글라스. 귀여운 거예요. 귀엽죠? 귀여워요. 좀 특이하고 발랄한. 요 선글라스. 탐나는 여자 아가들. 아니면 남자 아가들 여친 줘도 돼. 요거 탐나는 아가들의 세트예요. 제가 이거 젊은 시절부터 소장했던 건데. 심지어 이 시계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노랗게 변했는데도 제가 이게 정이 들어서 여기는 지금 제 사진 넣었다 뺐는데 원하시면 사진 끼워드릴 거예요. 아니면 본인과 같이 저랑 사진을 다음에 왔을 때 찍고 본인이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 세트예요. 이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놓는데. 제 사랑으로 고통받고 아픔
앉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보세요. 이 아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이거 언제지? 그게 너무 먼저. 이미 자를 거예요. 모르지 않는 것 같아. 하나씩 자를 거야. 아우 아깝다. 그쵸. 아니에요. 그냥 로고랑 이거만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만 해.